안녕하세요, CN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즈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 초코레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초코 LATEY 초코레티를 검색합니다. 초코레티 소프트웨어 링크를 클릭하고요. 윈도우즈 패키지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Get Started를 클릭합니다. 요구사항을 보면 OS는 윈도우즈 7 이상, 서버는 2003 이상입니다. 파워쉘이 버전 2 이상 있어야 되고요. 닷넷 프레임워크도 있어야 합니다. 먼저 파워쉘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윈도우즈 10 프로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파워쉘은 깔려 있습니다.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예. 먼저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아래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오른쪽에 카피를 클릭해서 명령어를 복사하고요.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설치가 진행되고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 초코 -v로 초코레티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초코 / 물음표로 사용 가능한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는 간단한데 리스트릭티드 에러가 남아서 설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파워쉘에서 요 명령어 혹은 요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해 주면 됩니다. 초코 서치 헬프로 서치 커맨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초코 리스트 li 엔터. 초코레티를 통해서 설치된 프로그램이 한 개 있고요. 여기 네 개 프로그램은 초코레티를 통하지 않고 설치된 프로그램입니다. 초코 서치 명령어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설치할 수 있는데요. 파이어폭스.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2 옵션을 붙여서 검색어에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코레티 메인 페이지에서 Find Packages를 클릭하면 I Understand을 클릭하고요. 초코레티로 설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패키지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8573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있고요. 112 사이트에 찾아가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실제 설치는 초코 인스톨 파이어폭스. 여기서 대문자 A를 입력합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초코 리스트 li. 그러면 파이어폭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탕화면에 파이어폭스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코레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명령어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초코레티 GUI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Setup Installation 초코 인스톨 명령어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그대로 실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초코레티 GUI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GUI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왼쪽에 This PC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초코레티에서 설치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인스톨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된 프로그램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설치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서치바에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PC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코레티에서는 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나오죠. 초코레티에서는 설치된 프로그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초코레티로 설치한 파이어폭스도 나오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초코레티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은 초코레티에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반디집도 있고 네이트온도 있습니다. 한글로는 검색이 안 되고요. 카카오톡은 없습니다. 초코 인스톨 커맨드 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초코레티로 설치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물론 초코레티에서 설치 지원을 해야 되지만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있습니다. 삭제는 언인스톨로 합니다. 삭제가 완료됐고요. 초코레티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은 초코레티에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초코레티는 자기가 원하는 패키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버전도 있고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개인 유료 버전도 있는데 오픈소스 무료 버전으로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초코레티를 설치해 봤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